농구도 잘 보고 있지? 다본 사람 한번더 보세요. 시간 내에 계속 보면 되는 거야. 자, 15초 남았습니다. 자, 그만.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소윤이부터. 자, 제가 학년을 좀 물어볼게요. 소윤이 몇 학년이지? 이제 4학년 돼요. 4학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학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윤준 4학년 올라가지? 응. 그다음에 영호 몇 학년 올라가? 6학년이요. 6학년 올라가고, 지안이 몇 학년 올라가? 5학년이요. 5학년 올라가? 네. 그러면 지안이가 영호 앞쪽에 있어야 되네. 잠깐만. 그 다음에 서현이 몇 학년 올라가? 6학년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이도 6학년 올라가나? 하늘이 몇 학년인지 모르지? 하늘이 중1이요. 이게 중1 올라가? 그 다음에 주원이 중1 올라가지? 네. 시하 몇 학년 올라가? 6학년이요. 6학년 올라가고, 그러면은 시하가 서현이하고 똑같구나. 영우랑 똑같네, 시아가. 네. 중1. 그 다음에 서영이 중2 올라가고, 네. 서영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아까 한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윤이부터. 자, 소윤아, 잘 들어. 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 서 있던 군중은 곳에 배가 몇 척밖에 없다랬어. 몇 척? 몇 척일까? 한 척이요. 네, 한 척입니다. 저희는 한 척. 오케이, 20점. 자, 그 다음에 윤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배, 아이고, 몇 척이 어디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베리아. 예, 디베리아에서 왔어. 어우, 어렸는데 잘 맞췄어요. 디베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안이 디베리아에서 왔습니다. 디베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던 장소입니까? 음식. 지안이 한 음식. 글자야.
근데 그쵸? 빵이죠, 빵. 예, 빵을 먹던 장소입니다. 네, 시야야. 빵을 먹었던 장소에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타고 예수님 찾으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야? 시아야, 여기서 무엇을 탔을까? 해요. 예, 맞습니다. 배를 탔죠? 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그 다음에 영후,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내자. 영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서현.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뭐를 말한다. 자, 영우, 아, 서연했고, 주원. 내가 너에게 뭐뭐를 말한다. 이 뭐뭐는 뭘까? 진리요. 네, 진리를 말한다. 네, 주원이 진리를 말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서영이 진리를 말한다.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뭐뭐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 서영이 네, 표정. 표적이죠. 표적.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다시 소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무엇일까? 한자. 소윤아. 빵? 예, 빵입니다.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뭐뭐를 주는 음식. 자, 여기서 뭐뭐는 뭘까? 영생. 영생. 윤준, 영생. 잘했어요.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그 다음에 지안이, 자,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는 너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을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 뭐뭐 하는 것이다, 지안아. 잘못 들었어요, 앞에.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뭐뭐 하는 것이다. 뭘까? 교회에서 얘기 많이 하자. 예수님을 뭐뭐 하는 것이다. 잘 모르겠어? 지안이? 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시아가 얘기해봐. 뭐뭐 하는 것이다. 시아. 빈는 맞습니다. 믿는 것이다. 믿는. 네. 지안이 잘 알았지? 믿는 것이다야. 자, 믿는 것이다. 그다음에 영우,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뭐뭐를 행하여? 보자. 어떤 뭐뭐를 행하여? 뭘까, 영우야? 어떤 뭐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서현이. 표정. 예,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여? 주원이.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어디에서 내려주셨다? 어디일까, 여기는? 하늘. 네, 주어는 하늘.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서영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은 어디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어디일까, 서영아? 광야. 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이제 서바이벌. 손 들면 됩니다. 이거 30점짜리.
손 들면 돼. 손 빨리 드는 게 이익이야. 근데 똑같이 들면 저학년이 먼저예요. 자, 이제 손 드는 거야. 광야에서 뭐뭐를 먹었습니다. 서영이. 맞나? 네,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뭐를 말한다. 예, 서현이. 진리. 네, 제일 빨라. 진리를 말한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자, 그다음에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뭐뭐가 아니다. 자, 한 사람 빨고 안한 사람 기회를 줍시다. 지안이. 뭐야? 무엇을? 네, 모세. 자, 모세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뭐를 주신 것이다. 윤준. 빵. 네, 빵입니다.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뭐뭐를 주는 것이다. 윤준. 생명. 네,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퀴즈는 끝났습니다. 자,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오늘 데미안 줄거리 한번 쭉 읽어보겠는데, 먼저 요첫 번째 문단 서연이가 읽어봐. 요거 읽어봐. 여기서 주인공부터 시작. 주인공 싱글레어의 유년기 약십세 무렵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시골에서 도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싱글레어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시기 라틴어 학교는 지금의 특목고와 같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집안이 부유한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아직은 그런 틀렸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돼.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데미안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에요. 데미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처럼 부자 학교에, 라틴어 학교라고 부자 학교에 다녔어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서영이가 읽어봐. 요거, 여기.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와 몇몇의 불량 소년들은 어울리게 되는데, 흔히 이 나이대 아이들처럼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존재감 있고 강한 아이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으로 화풍을 떨고, 크로머는 이를 이용해서 싱클레어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괴롭힘의 도가 점점 넘어서게 되자 싱클레어는 자신이 원래 속했던 밝은 사회에서 이 어두운 세계로 발들인 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까지. 싱클레어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 이제 싱클레어는 이제 원래 부잣집 아들이고 교회도 잘 다니는 그런 모범생이었는데, 프란츠 크로머라고 하는 이 불량 소년이 어울리면서 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 치죠. 가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 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야? 이 크로모가 그거를 이용해서 너 이거 얘기한다 해갖고 뭐 자꾸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진실도 아닌데 거짓말 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싱클레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어두운 세계로 발들인 것을 후회하며 괴롭게. 어두운 세계는 뭐야? 죄, 범죄.
죄를 짓는 거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다른 학교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학생이 전화 오게 되는데 얘는 나이가 많아요. 그는 동급생이 아니고 몇 학년 위에 상급생이었습니다. 어른스럽고 아주 쿨한 행동에 싱클레어는 되게 호감을 갖게 되고 서로 친하게 되어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머의 괴롭힘을 접근을 막아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자, 주원이 요거 읽어봐. 둘은. 둘은부터. 둘은 점점 친해져서 당시엔 이단 시대였던 내역, 즉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부탁했지. 사실 특별한 능력이 사람에게 바치는 두려움, 내 깊이 모든 비대문서 싱크를 그러지지만 데미안의 대학 그리고 여전히 그의 대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좀잘안 들렸는데 점점 더 친해졌는데 여기 여러분 성경에 아벨 알아요? 아벨? 아벨 알죠? 네.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라고 가인. 카인이 죽였죠. 가인. 예. 이러한 표식이 있는 것은 이제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데미안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인 두려움의 상징이라든지 하는 것을 깊이 이제 몰입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싱클레어는 아버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모범생인데 뭐야 카인 얘기하고 보니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방학이 되면서 싱클레어는 다른 도시 기숙학교로 전학 가게 되면서 둘은 멀어지지만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의 뇌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다음에 시아 요거 읽어볼까? 요거 전학 간 사이 요거 읽어봐. 전학간 학교에서 싱클레어는 알폰스 웨트라는 상급생을 만나 반성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 소녀를 베아트리체로 이름 짓기도 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짝사랑의 여자 이름이에요. 자, 또 이제 전학 갔는데 전학 가서 알폰소 베트라는 상급생을 만나 또 어떤 아주 이렇게 방탕한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학생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소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그 소녀를 자기가 원래 이름이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자기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자, 그리고 지안이 이거 읽어보자. 그리고부터. 아이고. 읽어봐. 그리고 짝사랑하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 완성된 후그 모습은 데미안과 무척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 한쪽에 묻혀있던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됩니다. 예전 데미안을 만났던 때 알에서 깨어나는 새의 그림을 그려 데미안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우고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짝사랑하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게 누구야? 점점점 데미안을 닮아. 데미안은 남자예요. 데미안이 보고 싶으니까 그림도 데미안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선과 악이 다 공존하는 그런 새예요. 아프락사스. 잘 기억해 두세요. 아프락사스. 자, 그 다음에, 소윤이 이거 읽어보자. 싱클레어는 교회에서. 네. 싱클레어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피스토리 우스라는 남자를 만나 그와 친해지면서 점점 내면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던 싱클레어는 더 이상 피스토리 우스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새롭지도 않고 진리에 가까이
또 안타며 그와 논쟁 끝에 헤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하는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는데 서로 좋게 지내지만 이제 성가하게 막 서로 토론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대요. 자, 그다음 윤준 이거 읽어볼까? 다시. 다시 시간이 흘러 싱클레어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데미안과 다시 재회하고 그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 부인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이 모임은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싱클레어가 후송된 후 마지막으로 미안해 목격하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예. 자, 소설을 다 읽어봤는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싱클레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어릴 때 데미안을 만나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카인의 표식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에 있는 반주자를 만나고 또 에바 부인을 만나고 하면서 점점점 싱클레어가 이 마음이 커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 소설이라고 해봐요. 따라해보죠. 성장 소설. 그러니까 성장소설.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눠볼 건데 줄거리는 전체는 이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자, 다음 주 숙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이제 올려줄 건데 요거. 다음 주 숙제. 다음 주제는 요거. 요 한자를 암기하면 돼요. 어미부. 어미모, 아비부 어미모. 만약에 이걸 다못 외우면 그냥 써갖고 오면 돼. 한세 번씩 써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 오늘 못 읽은 사람은, 데미안 전체를 읽고, 이제 초등학생용 데미안이 있어요. 줄거리 쓰고, 감동적인 문단, 다섯 문단 쓰면은 점수를 줍니다. 알았죠? 요렇게 해갖고 오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시아. 시아야?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그냥 한번 수업해봤는데 수업한 마음이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시아는 이제 다음 주에 책을 구해서 데미안을 전체를 읽고 줄거리 한번 써보세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